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또 들으시면서 제가 선물 갖고 왔어요. 선물. 네, 선물 열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탑 시스템을 준비하실 동안 그래요. 탑 시스템을 늘 희생과 봉사로 이렇게 스텝을 봐주시는 우리 모든 스텝과 이렇게 사회 보시는 리더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가 제가 이 시간에 자세인데요. 제가 밖에서도 사업을 해보면 자세가 나오는 사람이 무조건 돈 벌어요. 자세 안 나오면 돈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내가 내 일이 아니어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좀 기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앞에서 명강사님들 두 분이 강의를 하셔서요.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쁜 사진들을 좀 갖고 왔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행 못 가셨다, 그죠? 일요일인데 제가 북한강에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들, 네, 북한강 다 오셨죠? 네, 북한강에 며칠 전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식사를 한 아주 멋진 곳인데요. 안에 사진이 너무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북한강에 여기 무슨 팻말이 있더라고, 여기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모임을 넣어놨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북한강도 다녀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건 제주도예요. 제주도 너무 예쁘죠. 네, 아유,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요. 너무 우리 미국에서 아이들은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감귤밭, 그죠? 예,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을까요? 감귤이 하루아침에 열린 거 아니겠죠. 감귤도 자세 나와야 이렇게 달려요. 네, 감귤치도 자세가 나와야 여기 달려요. 자세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 제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 너무 아름답죠. 예, 가정집 감귤밭이 굉장히 많은 집 돌담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너무 이쁘죠. 이 꽃 이름 아세요? 예, 맞아요. 상사화. 예, 미치도록 사랑하면 이렇게 이쁜 이쁜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잠자리 자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잠자리가 예, 상사화, 예, 마음에 드는 상사화, 예, 이렇게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라도에 상사화 축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상사화 축제 사진 가져왔고요. 이건 어디예요? 예,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한민족, 해외 동포 한민족 축구대회가 합천에서 열려요. 근데요, 서울에 왔다가 여차저차 저를 만나서 해모임 드시러 오셨다가 제 파트너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랑방을 차렸어요. 그분이 축구 대표 선수로 와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우리 국장님과 합천에 지금 숙소를 예약했거든요. 숙소가 하나도 없어, 그 기간 중에. 예, 그렇게 세계 한민족들이 지금 합천에 한민족 축구대회에 옵니다. 거기에 갈 건데 여기는 합천호입니다. 호수 합천호 예쁘죠? 제가 요거는 이제 어제 우리 신문방에 올린 거라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어제 저녁 때 이렇게 see you tomorrow, 내일 또 만나요 이렇게 써놨는데 합천호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예, 합천이요. 호텔이 서울값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전라도 상사축제도 가보셨고 합천호도 오늘 관람하셨습니다. 네, 예, 요거는 애터미 파크 옆길입니다. 예쁘죠? 예, 요거는 로얄클럽의 밴드에 올라온 걸 제가 캡처했는데요. 우리 애터미 파크 들어가는 옆길에서 본 노을, 하늘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예. 이런 것도 즐기려면 시간의 자유가 좀 있어야겠다, 그죠? 예, 그래서 애터미 파크도 오늘 가보셨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너무 예쁘죠? 석양이 너무너무 예쁘죠? 예, 너무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런 데 가면요, 세부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데 가면 바다가, 저는 부산의 바닷가에서 태생이기 때문에 부산 바다는 색깔이 거의 같아요.
멀리까지 색깔이 같아. 그냥 바다색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요, 가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만큼의 바다도 색깔이 다 일곱 가지 색깔쯤 있어요. 색깔이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 이 시간에 몰디브에 여기서 발 담그고, 그죠? 해수에 발 담그고, 예, 해수욕도 하고, 예, 또 그리고 여기서 맛있는 와인 한 잔 탁 먹고, 예, 랍스타도 먹고 그러시고 싶으시죠? 네, 네,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오늘 예,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갑자기 또 8단계 나오네요. 8단계 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저는 왜 이 사진을 잠깐 제가 여기서 강의 듣는 동안에 준비를 잠시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는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가지 못해요. 그죠?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의 자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도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예,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 때는 집에서 푹 주무신대요. 너무 지쳐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자유가 오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애터미인들이니까 우리 애터미 식구들 얘기로 하자면 시간의 자유를 포기하셔야, 지금 시간의 자유를 포기하셔야 시간의 자유가 온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의 자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린인데도, 에린이는 우리 세미 세일즈마타도 안 되면, 안 됐을 때 에린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도, 그냥 해금 배우고, 제가 해금 레슨을 받거든요. 제가 혜린이라고 그래요, 저를. 혜린이. 그렇게 에린이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렇게 오세요. 시스템에 오세요. 아, 지금 뭐, 무슨 일 있고요. 집안 일 있고요. 무슨 일 있고요. 네. 그렇게 계속, 아, 뭐, 애터미가 다예요? 애터미 뭐 돈 얼마 번다고 뭐 이렇게 이걸 하지 않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애터미를 아직 안 들린 거예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애터미가 이게 딱 들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50km, 60km 길 밀릴 때 가면 어떻게 되죠? 다 보여. 다 보이죠? 예, 다 보여요. 길거리 가는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 보면 또 눈이 동그래지고 다 보여. 네. 그런데 내가 130km, 120km 달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도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쭉 하면서 본 거는 이게 정말 능력 필요 없이, 능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능력보다 중요한 거는 들린 사람은 무조건 갈 수 있다. 나는 그걸 느꼈어요. 들린 사람은 갈 수 있다. 근데 나 앉아서 오늘도 다 들었어. 시스템 참석해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장님, 내일 우리 줌 미팅에서 제품 강의 좀 하세요. 나를 강의시켰다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 집에 가더라고. 예. 예. 아니, 자기 아니라도 시킬 사람 많은데 뽑아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왜 나를 시키냐고. 저 총장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슬며시 사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회장님이 10년을 반팽이도 성공한다 이랬는데 진짜 내가 반팽이 짓을,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 회장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팽이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반팽이는 바보가 아닌데 자기는 바보 짓을 하면서 반팽이도 성공하는 줄 안다. 좀 알아들어요. 예, 알아들어요. 저는 애터미를, 저도 이제 만 8년이 넘어서 9년 차 이렇게 되는데요. 뭘 느꼈냐면, 아, 한국 사람도 한국말을 참 못 알아듣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요,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잖아요. 가서 통역이 말을 해요. 저는 통역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통역이 말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사업 설명 한두 번 만에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은 6개월 듣고 뭐라 그러죠? 아유, 됐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다단계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예.
다단계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계신 저를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단계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몇 개나 팔 건데요. 몇 개나 팔 건데요. 그죠? 한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쭉 나가서 나라마다 파트너가 생기는데 글로벌을 무한 단계로 원섭으로 묶어버렸다.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다른 타사는요, 자세를 갖추어도 시간 게임, 경제 게임을 끝낼 수 없었어요. 예,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뭐 유명한 회사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런 회사들요, 끝내주게 멋있게 아나운서보다 더 이 멘트를 잘하는 사람도 부자 안 됐어요. 근데 애터미는 내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 아니어도 된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면 애터미는 이게 다 내 것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 작은 것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말하자면 좀 저는 능력도 중요하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하지만 첫째는요, 능력이 있다면 바로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쭉 이렇게 한 8년간 사람들을 보니까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도 오늘 온다고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너무 고학력이야. 근데 대학원 치만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대학교 치만 나오나요? 자기 집만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집값 올라가지고 막 허리가 막 이 넘어간다니까. 우리 집이 집만 올랐나요? 미안하지만 집값 올란 거 아니에요. 돈같이 떨어졌어요. 그죠? 돈같이 떨어져. 뭔 집이 올라서 가만히 그 집에 있는데. 학력이 너무 높아. 박사야. 집만 박사야? 네. 집만 박사야? 그렇게. 그런데 센터에 와보니까, 애터미에 와보니까 뭘 저를 다 아는 거를 자꾸 말하고 자꾸 들으라 그러지? 두 번 듣고 안 와버려. 예. 네. 그리고는 애터미 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걸 나를 부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좀 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딱 갖고 와야 되는 거, 겸손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겸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애터미는 너무너무 겸손한, 진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오면요, 뒤지게 맞아요. 뒤지게 맞아요. 예. 네. 교만한 사람이 오면요, 그 애터미 시스템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예. 네. 자동으로. 그런데 정말 그런 겸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겸손. 내가 애터미보다 더 좋은 연간 2조, 3조를 하는 이 멋진 글로벌 원서버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정도면 애터미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겸손을 갖고 와라. 네.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좀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워져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를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래 제가 우리 선배님들 크라운클럽, 임페리얼 스폰서님들을 뵈면서, 초등학교 나온 스폰서님들을 뵈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저도 로얄클럽 되고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우리 스폰서님들 이렇게 옆에 다가, 어떨 때는 자주 못 만나는 스폰서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워크샵 때 만나면 일부러 다가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말을 딱 한마디 건네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뭔지 아세요? 되게 지혜로워요. 예. 네. 박사님도 할 수 없는 단계의 사고 능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반팽이는 바보가 아니다. 예,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까이 있는 스폰서님들은 늘 알잖아요, 성향을. 근데 정말 그런 스폰서님들을 뵐 때 이분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나와서도 이렇게 성공했을까 하는 퀘션이 풀리더라고. 예. 한마디 이렇게 스폰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진 한번 찍죠. 뷰카로 찍을까요? 막 이러면 그때 주시는 한두 마디가 정말 정말 아 이분은 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애터미를 시작해서 자세가 왜 바뀌지 않느냐. 자세가 왜 안 바뀌죠? 비전을 못 본 거죠. 비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리면 비전이 안 들어간 거죠. 비전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5살 때 코카콜라를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팔았던 친구죠. 저기 할아버지잖아요. 남겨서 파는 거예요. 5달러에 사서 7달러에 판다거나 뭐 그때 5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 그분이 정말 석학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공부의 양이 있고 그리고 또 수학적인 것들 자기 회사 남의 회사 투자하는 회사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아마 A는 5억쯤 할 거예요. 한 주에. 제가 1억일 때 B를 해서웨이 B를 1억일 때 보고 사고 싶었는데요. 한 주가 1억인 거예요. 지금 그게 3억이 됐어요. 예, 불과 3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 딱 프린트해버린 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가 되죠. 우린 그런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 정도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됐지만 그런 능력은 필요 없지만 우린 카피라도 하자. 왜 애터미에서 월 1억 받으려면. 맞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대단한 공직에 계셨는데 월 1천만 원 연금 받는 분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공직에 괜찮은 인류대 나와서 괜찮은 자리에 22년을 근무했는데 애터미를 안 해요. 왜요? 3년을 더 해야지 연금이 200인가 250이 그걸 받기 위해서 3년을 더 하고 퇴직하고 애터미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나 없을걸?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3년을 더 채워야 연금이 200에서 250 그게 나오는데 그럼 25년 좋은 공직에 있고 나와야 그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갈비집 차리면 갈비집 너무 잘 돼버리면 30년도 해요. 그죠? 자식한테 물려주면서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 딱 10년만 하시래. 10년 해라.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도록 내 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데까지 3년. 3년 열심히 제대로 집중과 몰입하는 시간. 그러면 내가 애터미 나 5년 했는데요. 7년 했는데요. 아직 300만 원 안 되는데요. 그 7년이 아니죠. 뭐죠? 그 7년은 뭐죠? 내가 일의 양을 정하는 거죠. 일의 양. 일의 양을요. 일의 양이 요만큼 해야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그 다음에 요만큼 또 일의 양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7년이 지났는데 300, 500이 안 되면 내가 일의 양을 안 하고 계속 세월만 간 거예요. 시간만 간 거예요. 일하는 시간. 예. 직장 생활 하는 것만큼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오너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직장을 오늘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상사가 더 일찍 나오니까 나는 8시 40분에 출근해야 되겠다고 출근을 준비하다가 회사에 전화를 해요. 저기 있잖아요. 오늘 남편이 쉬어요. 오늘 회의 못 들어가요? 헤어 못 해요? 못 하죠, 직장에서. 근데 애터미 하면서는 신발 신고 나오다가도 전화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오늘 미팅에 못 가요. 남편이 왜 이렇게 일찍까지 한대요? 남편이 저녁 밥상 차리러 들어오래요. 직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애터미 안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기,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카레를 저한테 주문하고 싶은데 카레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구순이니까 이제 카레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 있잖아. 부산말로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그 깰밭은 사람들 먹기 좋은 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노란 거. 카레. 어머니 카레를 열심히 드시는데 제가 이랬죠. 엄마 카레 성분은 치매에 도움이 돼. 카레를 얼마나 열심히 드시는지. 근데 게으른 사람이 밥에 먹기 가장 좋은 게 애터미 카레래. 예. 네. 그러니까요, 데워 먹고, 끓여 먹고, 애터미 갈비탕 끓여 먹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뭐, 시간을 주방에서 많이 보낼 일도 없어요, 이제. 식구도 엄마, 옛날처럼 대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들을, 아들, 딸, 남편이 카레 못 데워 먹어요?
뭐 때문 먹어요? 아침에 밥 해놓고 나오면 밥 없으면 아무나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꼭 밥 차려주러 들어가는 사람들 7년 걸려. 7년. 200만 원 버는데. 7년 걸려요. 아침에 나오다가 전화해가지고 오늘요. 아유 안 되겠어요. 어머니 입원시켜야 되겠어요. 아 우리 여동생이 이사가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네요. 네. 나는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봅니다.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또는 애터미가 그냥 어이 이거 어쩌다 200 벌 수 있겠나 정도까지만 비전을 본 사람은 자세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센터를 좀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좀 했어요. 했는데 이사하는 동안 일하면서 하니까 뭐 정리가 다 한 달이 넘어도 덜 끝나는 거예요. 다 도와줘도.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어요. 단 내가요 정말 지금 이 센터 얼마나 센터 이사가 일이 많겠어요. 센터요 이사해야 돼서요. 나 중강의 못해요. 파트너 사장님 나 이번 주 중강의 캔슬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 왜 빠져요? 이사 뭐 중요한가요? 이사는 시간이 가면 해결되죠. 예. 네. 그렇게 또 짬이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는 시간 오늘 잠 2시간 줄이고 센터 정리 2시간 더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후원 계획, 강의 계획, 약속 아무것도 캔슬하지 않았어요. 센터 출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네. 그냥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딱 나와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100일을 연속해서 출근해서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 이러면 온단 말이죠. 그 금덩어리를 내 가슴에 프린트 해버려야지 내가 자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만약에 막 이건희 같은 아빠가 있어요. 또 다른 아빠는 그냥 일반 연봉이 제로인 아빠야. 두 아빠에게 갈 때 자세 같겠어요? 다르죠. 다르죠. 능력 있는 아빠한테는 딱 완전 부동 자세죠. 예. 숨도 생각하고 쉬어야 돼. 예. 능력 있는 아빠한테 갈 때는. 예. 이렇게 하면서. 예. 아빠. 예. 어쨌든 나 잘 봐줘. 예. 이렇게. 그냥 능력 없는 아빠한테 갈 때는 막 아빠를 구박할 수 있겠죠. 뭐야. 그 뭐 이렇게. 예. 그렇게 그냥 애터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 완전 프린트돼 꿈이 나의 꿈과 애터미 비전이 프린트되지 않으면 자세는 절대 안 나와요. 자세 안 나오는 분은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조금만 자세 교정을 시키려고 하면 듣는 척하다가 원위치로 스프링처럼 돌아가요. 예, 스프링처럼 돌아가요. 그리고 1보 전진, 2보 전진 시켜놓으면 1보 후퇴, 2보 후퇴예요. 그걸 요즘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걸 도돈바라고 했어요. 도돈바. 1보 전진, 2보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하나도 발전하지 않으면서 애터미 수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애터미를 시작할 때요. 어느 날 회원가입을 하고 보니까 스폰서도 멀리 있고 노정구 단장님으로부터 너무나 먼 단장님이 그때 본부장이셨는데 라인에서 스폰서들의 루킹존에 들어있어야 내가 성공하는데 보니까 가지에 골짜기에 산골짜기에 내가 태어났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완전 애린이 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어머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나. 그리고 제가 여차저차 막 뛰었는데 열심히 그냥 계속 알리고 제품을 아까 우리 변 총장님도 8일 만에 판매사 갔는데 저도 20일 만에 판매사 갔어요. 간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친한 분들이 저보고 이래요. 겉으로 보기는 천상 여잔데 예, 성격은 또 좀 약간 좀 왈가닥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판단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해버려요. 내가 제품이 없으니까 제품이 있어야 뭐다? 개업하는 거네. 개업. 여러분들 이 자리에 판매사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세미도 준비하시면서 판매사가 되는 건 개업이에요. 개업식. 개업 안 하고 지금 돈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해놓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죠. 판매사 탁 한번 찍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휴, 판매사 됐다고 막 팍팍 깔아앉아버려. 판매사 되고 나서 그 제품으로 계속 그 제품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지금요, 뭐, 밀크시슬 3 플러스 1 해요. PV 업이에요. 좀 사세요. 이러. 아니요. 밀크시슬 3개 있어요. 3개를 빨리 전달해야죠. 예. 다음 주에도 또 있대, 또 있대. 또 사라고요. 파리바게뜨 빵집에 빵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예. 빵 그대로 놔두고 빵 많이 있다니까. 예, 빵 구우면 안 돼, 지금. 그래서 오토 판매사 굉장히 늦게 돼요. 저는 스폰서 없이, 좌우라인에 소비자 하나 받은 거 없이, 그렇게 제가 오토 판매사를 8개월 만에 됐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저녁마다 주문받고 뛰어서 만나고 뭐하고, 막 그렇게 저녁마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게 이 박스 포장이에요. 예. 그거 하나 포장하려면 12번 떨어뜨려.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도 저녁에 정말 밤 12시 넘어서 조그만 사랑방 센터에 와가지고 거기서 7개씩 포장도 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 지금도 소비자가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잊어버린 소비자가 몸이 아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에 다른 걸 쓰시고 해모임을 안 드셨어요. 왜? 자기는 너무 건강하니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 왔어요. 진주에서, 진주의 청미소에서 전화 왔어요. 100년 된 청미소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나 있잖아. 해모임 먹어야 될 것 같아. 남들이 좋다고 해. 그래가지고 해모임 네 박스 또 주문해서 보내드리고. 한 박스만 보내줘. 돈도 많은데 왜 한 박스 먹어? 네 박스 드셔야 돼요. 네 박스를 두 달 만에 다 드시고 또 전화하세요. 막. 이렇게 지금도 소비자가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가 매출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파트너를 후속하고 팀을 후원하고 하면서 나도 내 소비자를 또 소비자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가서 며칠 전에 좀 예쁜 이불이 있어서 자연으로 완전히 이렇게 된 신기한 게 있어서 그걸 하나 샀어요. 사다 보니까 여주인이 너무 좀 사람이 상냥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뭐 쓰세요? 또 그랬어요. 이불을 계산 안 하고 화장품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 정말 성격이 특이하게 막 이렇더라고. 자기도 나도 우리 계산했어 안 했어? 이럴 정도로 했던 얘기를 한 거. 너 돈 카드 냈어 안 냈어? 계산했어 안 했어? 이럴 정도로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거 귀찮으니까 50대인데도 귀찮으니까 카다로그를 달라. 요즘 1,500원짜리 카다로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거 설명하고 100권 뿌려보세요. 오토 판매사 될 수 있어요. 그거 1,500원 생각하고 40원짜리 팜플렛 돌리지 말라니까. 예, 그거요. 괜찮은 사람들은 그거 견물생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문했는데요. 이것저것 저것 이거 뭐 리셋밤도 다른 데 거 막 쓰고 있더라고. 그럼 또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하지. 우리는 보톡스 효과가 있다. 발라놓으면 뭐하냐 안 들어간다. 그럼 그래 그것도 하나 줘. 이러면서 20만 포인트를 첫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서 내가 모든 소비를 하는 모든 영역에 내 편 만들기 내 편만 내 땅 만들기 이거 하려면 내가 평소에 내가 자세가 나와서 팀워크를 딱 짱짱하게 짜놓은 상태에서 내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가 4단계다, 5단계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장점들, 월마트, 홈플러스, 모든 마트들의 장점들, 그 다음에 모든 유통 구조들의 가장 장점들을 따서 아직은 새로운 법이 아마존은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초뷰카 시대 같은 거 보면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은 애터미가 글로벌 탑10에서 완전히 탑1이 될 때가 박한기 회장님이 7년이 안 걸린다고 하셨어요. 예. 아마 법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 지금은 왜 다단계라는 말을 듣느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다단계 법에 의해서 35%의 수당을 준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누구도
세계적인 누가 회장님 그러시는 존경하는 회사 또 할 수 없는 글로벌 원서버로 무한 단계로 만들어버리면 본사로 컴백되는 돈이 훨씬 없어지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애터미는 그걸 했다. 그런데 이 많은 제품들이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가장 싼 가격으로 때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완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정도 만들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쇼핑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시줄 날줄을 짜서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only one이기 때문에 아직도 코끼리 코 만졌다가 다단계 아이가 코끼리 다리 만졌다가 전체적인 거를 그림을 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어디에도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애터미가 지금 내년에 세계 6개 대륙에 다 진출하잖아요. 다 진출하잖아요. 이런 일을 왜 지가 검증하냐고. 검증이 끝났는데 왜 검증을 또 하냐고. 고민을 3개월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그 사람은 영어로 가르쳐주세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 인도네시아어로 가르쳐줘야 돼. 인도네시아에 갔는데도 너무너무 사업 설명하니까 잘 알아듣던데. 형제 라인에 설명했는데 잘 알아듣던데. 그렇게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가 비전이 들어간 사람이 자세가 나오는데 진짜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얼마나 만나느냐. 얼마나 만나느냐. 8단계 순서대로 너무 잘 알아.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서 그냥 그림만 갖고 왔어요. 8단계 순서대로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한다? 매일 점검해야 돼. 매일 점검. 아, 나 오늘 상담이 빠졌네. 아, 우리 국장 제대로 하고 있는 결과를 내고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해야 돼. 옆에 붙어있는데 맨날 직급도 못 가고 일도 못하고 수입도 안 되는데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둘이 다 수입이 안 돼. 네. 둘이서 맞추다 보니까 원본인 스폰서를 만나니까 죽이려는 놈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 자세 안 나와. 네. 애터미는요 시줄 날줄을 함께 짜기 때문에 내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팀에 민폐를 끼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데 문제는 자기는 그래도 돼요. 파트너에게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다. 저는 스폰서님들이 내 루킹존에 로정구 단장님의 루킹존에 들어가야 내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을 에린이 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정말 주기차게 달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라도 내가 팀에 기여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를 살릴 길은 없습니다. 내 계산만 하는 거예요. 눈앞에만 계산해. 눈앞에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정말 성장할 수 있을 때 팀이 내 파트너에게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호흡을 안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8단계를 매일매일 이 8단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셨는가를 점검하고 잠을 주무셔야 돼요. 나 오늘 뭐가 빠졌지? 아, 이거 빠졌구나. 나 오늘 STP 한 번 더 안 했구나. 사업 설명 아니어도 돼요. Show the product. Show 하면 되잖아요. 제품 설명도 하고, 그죠? 매일 그냥 부업자는 한 명이라도 나는 전업자는 하루에 3명, 5명 만나고 20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콜. 어제 했던 사람 또 해도 다 포함. 네, 오늘도 20콜. 이 정도를 하면서 7코어, 8코어 이거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리더십 복제 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책을 읽을 시간이 참 없죠.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바쁜데 밥은 어떻게 먹냐고. 책 읽을 시간 없는 밥은 어떻게 먹어? 시간을 내서 먹죠. 시간을 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 나 시간 없어서 굶을 거야. 안 계시죠? 시간을 내서 밥을 먹죠. 그럼 반드시 내가 나의 루틴으로 나는 잠자기 전에 라든지 15분 내지 30분은 반드시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 책 많이 읽어라 카드라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책을 안 읽는 사람. 많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스폰서 말을 이렇게 잘 접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뷰카 시대 좀 너무 앞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어떤 거라도 자기 개발서든 뭐든 이런 거를 보실 때도 그냥 목차를 먼저 쫙 한번 보세요.
목차를 좀 프린트하세요. 가슴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책에는. 프린트 안 되면 세 번 읽어. 백 번 읽어. 읽어. 오늘 밤 15분은 목차만 읽어. 읽다 보니까 필이 오는 게 있어요. 그 한 과목이 있어요. 내일은 또 그걸 읽어. 그것만 읽어. 예. 그렇게 부분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책 읽기 하루에 15분 내지 30분은 꼭 권하고 싶다. 예. 그리고 저는 좀 더 거기서 발전한다면 좀 더 많이, 예. 좀 더 많이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때 우리가 부자 되고 나서도 애터미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이렇게 하지만 꿈 넘어 꿈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했던 사람은 대통령 돼서 한 일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꿈 넘어 꿈을 설정하셔야 돼요. 임페리얼 되고 나면 끝. 제가 자기경영 아카데미를 2000년에 미국에서 제 아들이 와서 같이 가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 코스였어요. 하루에. 그런데 갔었는데 거기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님이 교수님이 아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그 과정에. 오셔가지고 아들과 함께 듣고 마지막에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부는 둘 다 카이스트 박사다. 그런데 우리 꿈이 미국에서 만났을 때 부부가 우리 박사가 되자. 여기까지 꿈을 세워서 둘 다 부부 박사가 되었다. 거기까지만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더 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계획은 박사가 될 거야. 끝났다. 나는 그게 너무나 아쉽다. 여러분들 꿈 넘어 꿈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토 판매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되는 거예요. 단 내가 매일매일 만나라. 매일매일 내 일의 양을 점검하셔야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사장 내가 오너라면 나 같은 직원에게 얼마 정도 주고 쓰겠는가 계산해 보세요. 나 같은 직원에게 한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50만 원도 못 벌죠. 애터미에서는. 나 같은 직원이면 10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겠다. 그때 여러분들이 300, 400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년, 3년 열심히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일의 양보다도 돈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로얄 크라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쭉 리더스 클럽을 2년 반 만에 가서 노단장님의 자라인의 노단장님 한상현 총장님의 자라인의 1번 리더스 1번 로얄 클럽이 됐어요.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진짜. 네. 내가 등록된 포지션을 딱 생각할 때 한 일주일간은요 앞이 깜깜했어요. 야 어떻게 성장하지? 예. 그렇게 정말 가면서 제가 늘 지금도 여러분들의 일을 늘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일의 양을 내가 7년 했다 8년 했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만큼 했느냐 중요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케팅 플랜을 보시면 240에서 600이 좀 먼 듯하고 600에서 2000, 2000에서 5000. 그러면 그 안에 세일즈 마스터, 내 파트너 사장님들의 세일즈 마스터, 오토 다이아몬드, 오토 샤론들의 그 과정에 내공이 쫙 모아져가지고 어느 날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그냥 뉴욕까지 갈 때까지 에너지를 별로 안 쓰고 가는 원리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맨날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오늘 열심히 뛰면 성질 나는 거야. 이번 주에 6만 원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 등신 아니냐고. 네, 그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왜 센터에 출근해서 파트너를 중심으로 나의 시줄 날줄을 짜야 되는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떤 품질의 양호한 라인을 짜야 되는지를 알아야 센터 출근이 되는 거예요. 센터 왜 가? 맨날 보는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는 모습들은 지금 내 옆에 없는 파트너들이 나를 복제해요. 안 본 파트너가 복제를 한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에이코아 반드시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 애용. 근데 이
판매사가 해야 될 일들, 자세 이런 것들은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좀 달인이 돼야 돼요. 내가 소비자로서는 달인이 돼야 돼. 달인이 돼야 돼. 뭐 어떤 거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유산균요.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써졌잖아요. 나요 프리바이오틱스 먹어요. 이러면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 아니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1년 후에도 내 장속에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바꿔줘야지. 어떤 소비자는요. 제가 생각할 때 에리니 때는 오토 판매사 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 유산균을 들고 와버렸어. 내가 먹을게. 내가 먹어줄게. 네 이거 먹어라. 마음에 들면 돈 줘. 그 다음날 전화해. 왜 입구만 해. 그렇게 했어요. 네. 내가 대신 먹어줄게. 내가 먹었을까요? 안 먹지. 안 먹죠. 네. 그렇게 정말 내가 어떤 애터미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정확하게 들지 않으면 일단 자세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폰서와 함께 시줄 날줄을 짜다 보니까 내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내가 후속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뛰어. 1년 내내 뛰어. 그런데 석세스 인원이 하나도 안 늘어. 그리고 뭔가 수입도 안 늘어.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지하셔야 돼. 1년이 가기 전에 인지하셔야 돼.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단장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그때 잘 모르겠어요. 무슨 팀장이었는지 그 직급을 잘 가고 있냐고 물으시더니 그때 10만 포인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스폰서가 포인트 주는지도 모르고 국장까지 갔어요. 예. 네. 그런데 정신없이 달렸죠?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의 분량이 늘어나면서 내가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계속 가고 파트너들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좀 주춤했지만 계속 줌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 잡아 끌어서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도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번 줌으로 계속 만나서 그 조직이 커지고 또 아까 그 미국 합천호 보여드린 내일 모레 합천 갈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온 교포도 파이낸스 전문가인데 강남에 왔다가 저랑 연결이 돼서 센터에 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오기 전에 제가 이 센터 라운드 테이블에 제가 한상 차렸어요. 애터미 제품으로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오는 그 시점에 한상 차렸어요. 애터미 제품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12시 반쯤 오신 거예요. 이걸로 드실래요? 나가서 외식 하실래요? 이러니까 이분이 축구선수, 운동선수잖아요. 왜 나가서 먹어요? 이 코로나 때 이걸로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한상 차려서 골고루 슬림바디 먹이고 뭐 다 먹였어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오늘은 왜 진갱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 제품을 골고루 세 번째 드시더니 우리 그 다음에 아자몰에서 그 이제 한겨울에 경상도에 유명한 과메기가 있잖아요. 아자몰에서 과메기가 딱 도착해서 그걸로 또 점심을 먹었더니 일생에 처음 먹어봤대요. 미국에 30년 살았는데 과메기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양이 적은 분이세요.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더라. 나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우리 사쿠팀들하고 사랑방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더니 가서 사랑방 차리고 가서 또 줌 미팅으로 계속 땡기니까 한 명도 초대 안 하는데 안 할 거라고. 자기 바쁜데 왜 자꾸 나를 부르냐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땡기고 꾸준히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이렇게 한민족 축제에 캘리포니아주 미국 대표로 오시는데 가가지고 2박 3일 그들은 3박 4일 있는데 2박 3일 가서 서울로 올라올 거니까 그동안에 뭐 하겠어요? 그분을 후속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LA팀이 몇 명이나 오느냐고 13명이래요. 자기 절친들이. 그러면 회원가입시키고 선크림도 주고 해모임도 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또 모여서 저녁에도 미팅할 시간이 되겠죠. 2박 3일을 합천에 있으면서. 그러고는 또 제가 선심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선심을 그 말은 안 했지만 올라올 때 합천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강남까지. 그분 오면 강남에 숙소를 두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로 모시고 올라고 네, 우리 경훈이 아저씨를 모시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막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너무 좋았어. 이 세계적인 민들이 데리러 왔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냐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내가요 판매 세일즈마스터 됐거든요. 몇 달 전에 세일즈마스터 두 번 더 유지하면 LA의 사랑방을 센터를 차릴 수 있다. 자기가 축구 대회 끝나고 나서 세일즈마스터 두 번 유지하고 센터장이 되겠다. 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유연하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나의 그물망이 커지는 방법은 내가 자세가 나오고 내 내공이 쌓이고 내 에너지가 팀에 섞여서 이 운의 흐름, 기의 흐름으로 커져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람들 참 못 커요. 개인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아 이게 능력보다도 진짜 자세구나. 스폰서, 파트너, 주변 이런 것들 되게 진심으로 진심과 그런 것들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뭐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에린이 때부터 쫙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데 오토 판매사는 수동으로 가셔야 돼요. 네, 판매사도 수동으로 가서 그 제품 들고 단장님 그러시잖아. 보름에 사서 한 달에 팔아라. 보름에 사서 한 달에 전달하고 또 보름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판매사가 되다가 완전한 오토 판매사가 되고 또 내 파트너를 세미 만들고 오토 판매사를 만들고 하다 보면 나는 오토 팀장이 돼서 4,5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돈 안 된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내가 돈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일하는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원본대로. 원본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요. 이유가 많고 뭐 직급가라 하면 이유 많고 뭐 어디 시스템에 오라 하면 이유가 많은 사람은 꿈이 아주 멀어진 사람. 꿈이 먼 사람이죠. 아이고 저렇게 대구면 좋겠다 이러고 자기 일이 아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점점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자세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아이고 못하겠다 이러면서 파트너가 가려고 해도 예,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 않으니까 너도 천천히 가도 돼. 애터미 천천히 해도 돼. 애터미 천천히 해도 돼 하는 사람들은 저 뒷방에 가서 줄 서세요. 예, 한 시간 동안 이 팔 들고 벌 쓰고 있다가 가요. 천천히 가도 된다는 사람은요 모두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 천천히 가면 좋아요. 그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5년 만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 됐더니 파트너는 7년에도 안 되는 게 스폰서 입에서 천천히 가자고 말하는 사람. 그런 죄를 짓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 일이에요. 예. 파트너는 정말 이번 달 생활비가 급한 파트너도 있습니다. 내가 돈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애터미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돈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 기부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컴패션 후원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했던 후원도 하고 있고 친정어머니도 제가 100% 책임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좀 더 큰 성공을 하면 뭐 18세인가 20세 되면 왜 보호시설에서 나와버려서 1인 가장이 되는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 가만히 생각하면 한번 하루 저녁에 그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나라면 500만 원 들고 나서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내가 다 내 몫을 못할진 모르지만 양녀로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좀 내가 자신이 없지만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시집도 보내주고 작은 아파트라도 집도 사주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도우는 일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필요한 사람 너무 많고요. 세금을 많이 내야 어려운 사람들을 또 잘 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